친구들, 안녕! 토핑 클럽의 진아예요. 오늘은, 와! 엄청 맛있는 햄버거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햄버거 만들어서 나중에 햄버거 가게 놀이 할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먼저 만들고, 감자튀김, 그 다음에 사과파이, 그 다음에 샐러드랑 음료수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나중에는 햄버거 가게 놀이 진아랑 같이 해봐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햄버거 먼저 우리 친구들 진아랑 같이 만들어봐요. 어때요? 친구들 진짜 햄버거 같이 생겼죠? 햄버거 안에는 햄버거 빵, 계란 후라이, 양상추, 토마토, 치즈, 고기까지 이렇게 들어있어요, 친구들.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진아랑 같이 우리 맛있는 햄버거,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 햄버거 만들어봐요.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잠깐 햄버거 옆에다 놓을게요. 되게 두꺼워요, 친구들. 자, 그러면은 이제 햄버거 고기부터 만들어 볼게요. 고기 만들려면은 색종이가 이렇게 필요해요. 갈색 색종이 큰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4분의 1로 자른 색종이 하나가 필요해요. 먼저 색종이를 와! 이렇게 구겨줄게요. 다시 폈다가 한번 더. 와!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살짝 자리만 잡아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마구마구 구겨도 되니까,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마구마구 구겨주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저 안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친구들, 이거 있잖아요. 짜잔! 휴지, 티슈. 우리 집에서 쓰는 이렇게 톡톡 뽑아 쓰는 티슈 있죠? 이두 장을 와구와구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 안에다가 요렇게 넣어가지고요. 친구들, 봐봐요. 짜잔! 다시 잘 감싸준 다음에 귀퉁이를 요렇게 요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접어주고, 또 귀퉁이를 이렇게 접어줘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렇게 덮어줄 건데, 덮기 전에 이 작은 친구도 이렇게 구겼다가, 폈다가, 구겼다가, 폈다가를 해주세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진아가 풀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친구들. 자, 이렇게 붙일 건데, 풀로 붙여도 되는데, 진아는 오늘 빨리 붙이려고 양면 테이프를 준비했어요. 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진아는 양면 테이프를 준비했는데, 친구들은 풀로 붙여도 된답니다. 자, 이제 진아가 양면 테이프를 떼어볼게요. 이 양면 테이프를 떼는 것도 친구들 조금 어려워요. 잘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봐요, 친구들. 자,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수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겹쳐지는 데는 이렇게 겹쳐서. 자, 잘 뛰고 있나요? 진아가 잘 뛰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 잘안 떼어지고 있는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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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다 돼가고 있어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이쪽으로. 양면 테이프. 다 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고기야, 일로 와. 넌 고기다. 자,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친구들.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제 모양을 이렇게 잘 잡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짠 짜잔. 이렇게 하면은 고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친구들. 짜잔.
여기 끝에가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요, 친구들 가위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더 고기가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우, 진짜 고기 같아요. 자, 봐봐요, 친구들. 진짜 고기 같죠? 고기 하나 일단 완성. 그 다음에 햄버거 빵을 만들어 볼게요. 햄버거 빵은 짠! 고기랑 똑같이 이렇게 큰 색종이 하나랑 그다음에 4분의 1로 작은 색종이 하나가 필요해요. 자, 햄버거 빵도 고기랑 거의 비슷하니까 친구들 잘 따라해봐요. 자, 이렇게 먼저 이만큼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쪽도 이만큼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만큼 접어주고. 친구들, 고기보다 빵이 조금 더 크면 되니까 요만큼씩 접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내 귀퉁이를 잘 접어봐요. 빵 동글동글하게 나올 수 있게 내 귀퉁이를 이렇게 접어봐요. 친구들, 자, 이렇게 접었나요, 친구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안에다 또 티슈 두 장을 넣을 거예요. 자, 친구들, 이렇게 아까처럼 지나가 한 것처럼 와구와구 넣어도 되지만 조금 넣기가 힘들면 이렇게 그냥 모양을 대충대충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지나가 두 가지 모양으로 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는 와구와구 넣고 지금은 살짝 접어서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요걸로 또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덮어줄 건데, 어구, 진아가 좀 너무, 자, 잘안 덮이게 접었네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친구들 당황하지 않고 옆에를 조금 더 접어주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덮으면 다 덮이죠, 친구들? 자, 그때 친구들이 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막잘 맞춰서 하려고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돼요. 진아가 미리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친구들. 근데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풀을 붙일 걸 그랬나 봐요. 그래도 꿋꿋하게.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띄었어요, 진아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햄버거 빵을 자, 이렇게 완성시켜 볼게요. 짜잔! 오! 햄버거 빵이 완성이 또 됐어요. 오, 멋있죠? 이거 햄버거 빵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두 개. 이렇게 아래, 위에 놔야 되거든요. 두개 친구들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빵은 완성이 됐고, 이제 계란후라이 만들어 볼게요. 계란후라이 만들 때는 하얀색 색종이 반으로 자른 거랑, 그 다음에 노란색 색종이 4분의 1로 자른 게 필요해요. 먼저 흰자 부분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가 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붙여주고, 그다음에 내 귀퉁이를 이렇게 접어줄게요. 오늘은 내 귀퉁이를 접을 일이 많아요, 친구들. 자, 이렇게 접었나요, 친구들? 그다음에 노란색 색종이로 이제 노른자 붙여줄게요. 먼저 노란색 색종이 한번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요, 친구들. 그다음에 또내 귀퉁이를 짜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접어줘요, 친구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계란 후라이가 완성이 돼요. 붙여볼게요, 친구들. 짜잔, 짜자자잔. 풀로 잘
어때요, 친구들? 계란 후라이 금방 한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계란 후라이는 됐고, 이번에는 토마토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는 색종이, 빨간색 색종이 반으로 자른 거랑 이 주황색 색종이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센치를 알려줄게요. 5cm, 10cm예요, 친구들. 근데 만약에 이렇게 5cm, 10cm를 몰라요 하면은 이 색종이보다 작게, 요렇게 작게 만들면 돼요. 대강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친구들. 꼭 사이즈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돼요. 자, 먼저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또 계란 후라이 때처럼 가운데를 풀로 붙여줘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친구들. 내 귀퉁이 접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접었나요, 친구들? 자, 이렇게 접었으면. 자, 빨간색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주황색 가지고 반을 접어요, 또 친구들. 짜잔. 그 다음에 또 가운데를 풀로 붙여줄게요. 짜자라잔짠짠. 이렇게 풀로 붙여준 다음에 또내 귀퉁이를 접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접어줄게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짜자잔짜잔.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요, 친구들. 그러면 토마토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뭔가 좀 허전하죠, 친구들. 이럴 때는 진아는 어떻게 했냐면 빨간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토마토 같이 생겼죠. 이렇게 친구들도 그려서 완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토마토는 이제 또 끝났어요. 다음은 엄청 쉬운 치즈 만들러 가볼게요. 자, 토마토 내려놓고 치즈 넣어라. 치즈 노란색 색종이 반으로 자른 거예요. 엄청 쉬워요, 친구들. 후딱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자, 반으로 접어가지고 짠. 사이에다가 또 풀을 신나게 발라주세요, 친구들. 짜잔! 어떻게 끝났어? 치즈 나왔어, 벌써. 치즈 나왔어요, 친구들. 치즈 나왔어요. 치즈 잠깐 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상추 남았어요. 친구들, 풀 묻은 거 잠깐 떼고 갈게요.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자, 양상추는 상추의 그 울퉁불퉁한 표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친구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코디언처럼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계속 접어줘요. 간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들. 종이를 또 너무 이렇게 딱 맞추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친구들. 괜찮아요. 이렇게 종이접기든 그냥 마구마구 해도 어차피 예쁘게 모양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진화도 대충대충 쉽게 했어요, 친구들. 봐봐요. 이렇게 아코디언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고기가 붙어 있어요. 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양상추 모양으로 맞춰서 진아가 한번 잘라줘 볼게요. 친구들, 잘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양상추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와구와구 잘라주면 되거든요. 자, 만약에 집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팽킨 가위가 있으면 팽킨 가위로 자르면 더 예쁘겠죠. 네, 진아는 일단은 이렇게 잘라봤어요. 자, 나머지 치우고 이렇게 하면은 양상추가
어때요, 친구들? 그럴싸하죠?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햄버거 조립해 볼까요? 아까 햄버거 밑에 깔았던 예쁜 쿠션을 놓고, 자, 빵 나와라! 빵 하나 올리고, 고기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고기 위에 치즈 올라가면 맛있겠죠? 치즈? 토마토? 양상추? 계란이 떨어졌어요, 친구들. 금세 기다리는 동안 떨어져 있었네요. 다시 붙였어요. 자, 계란 올리고, 자, 마지막으로 빵을 하나 이렇게 옆으로 해줄까요? 친구들 보일 수 있게. 짜잔! 햄버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친구들 엄청 쉽게, 맛있게 보이는 햄버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진아는 다음 시간에 감자튀김, 그리고 음료수, 나머지 햄버거 가게 놀이할 때 필요한 것들을 만들러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